예전에는 우리가 이 땅 밑으로 해가지고 한 7m 밑에 이제 물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지금은 보면은 총 한 30cm, 40cm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물이. 1m도 안 돼 보이는데 소리 닿겠는데요? 네. 닿죠. 땅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마을 옆 낙동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보내오는 준엄한 경고가 지금 세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농부의 근심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뭐 조그마한 뭐 변화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애들이 너무 못 나서 이런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감내해야 할 당사자는 애들인데 물어본다는 것은 한 번 하나만 하는 거겠죠.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홍수 예방이었습니다. 홍수 및 가뭄, 갈수기의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기본적으로 강을 정비를 하고 복원을 시켜놓으면 그런 홍수 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홍수들 기능은 우기 전에 완전히 비워놔야 돼요. 우기 전에. 그래야지 그 채우는 만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 홍수조절이 필요가 없는 지역에 홍수조절을 하겠다고 보를 세우고 제방을 쌓는 곳이에요. 수위를 높인 사업이 어떻게 치수, 홍수 피해 방지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좋아진 점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광 레저 산업을 연계한다며 총 1,757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길이로 자전거를 이용해 국토중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물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설치하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천을 구경하면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것이고 심지어 상수원 취수장 위에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곳입니다.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전국 곳곳의 자전거 도로는 보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보수 비용은 계속 필요합니다. 남한강의 이포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이포보는 정부가 특히 신경을 써서 지은 곳으로 명품 보라고 홍보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었다는데 특히 강 한가운데 만든 물놀이 시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영장으로 가는 길에 물살이 보통 거센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영장인데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물이 흘러가는 여기는요. 지금 발목 너무 미끄러워서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고요. 저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수영장은 있지만 수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제 손님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돈 좀 벌겠다고 하는 직장 생활 한 30년에서 겨우 이거 하나 해놨는데 아직 뭐 3천만 원 정도 좀 미치고 있어요. 대입할 때 다시 입찰하실 의향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지난 5년 우리의 강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물이 맑아집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 대운하 사업은 일부 후퇴하는 듯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도록 지시합니다. 당시 자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제가 청계천 복원을 할 때 보니까 한 80%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차 50% 찬성하다가 끝까지 반